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리안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톨피도 캐빈 플러스의 원격 조종 프로그램인 톨피도 리모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톨피도 캐빈 플러스의 원격 조종 프로그램인 톨피도 리모트는 톨피도 캐빈 플러스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윈도우 또는 맥 OS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톨피도 리모트가 실행이 되면 구매한 기기를 계정에 등록할지 게스트로 사용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게스트 모드에서는 사용자 투 노츠 라이센스에서 톨피도 캐빈 플러스 캐비넷을 가져올 수 없으며 톨피도 캐빈 플러스에서 캐비넷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미리 계정을 받아서 연동을 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 등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기기 등록은 필수다 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데 이 톨피도 리모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비넷 매니저 탭을 사용하여 투노치의 가상 캐비넷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비넷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 패널에서는 장치에 저장된 톨피도 캡 M 플러스에 저장된 가상 캐비넷이 표시됩니다. 다음 프리셋 매니저 탭을 사용하여 톨피도 캡 M 플러스의 프리셋을 관리합니다. 왼쪽 패널에는 컴퓨터의 프리셋 폴더가 표시되고요. 오른쪽 패널에는 장치에 저장된 프리셋이 표시됩니다. 프리셋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톨피도 캐빈 플러스에서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장치 전면에 있는 프리셋 노브를 사용하여 처음 6개의 슬롯에 액세스할 수 있고요. 프리셋을 아래 휴지통에 끌어와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을 왼쪽 패널 컴퓨터에서 오른쪽 패널 캐빈 플러스 내부 메모리로 끌어다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캐비닛을 원한다면 투노츠 유료 캐비닛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상단 메뉴에서 버추얼 캐비닛 네,를 선택을 하면 다양한 캐비닛 시뮬 프리셋을 로드하고 편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앰프와 마이크 셋을 변경하거나 마이크의 위치 설정 등을 손쉽게 즉각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앰프가 바뀌죠. 캐비넷과 이렇게 콤보, 복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요. 이 앰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에 표시되어 있는 I자 네,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어떤 앰프인지도 물론 영어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저희가 이 몇 가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팬더 같죠? 네. 딱 봐도. 연주를 하시는 동안 마이크의 위치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소리가 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가 두 대가 있는데 B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면서 사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른 앰프를 한번 골라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톨피도 리모트 우측에는 상세 설정란이 있고요. 연주 상황에 맞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캐비넷 시뮬을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끈 상태죠. 이거는 키고 다음에 EQ. 네, EQ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혹시 대답도 안 해주실 건가요? 저한테 하는 말이었군요. 네. 근데 바뀌는 게 확확 느껴지죠? 그죠. 뭐 다양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정말 직관적이에요. 그죠? 네네. 편합니다, 되게. 네, 다음은 인핸스.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아이고. 아이고. 한번 인핸스를 한번 드라이 쪽으로 확 넣을게요. 네.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인핸스로 올려보고. 한번 꺼 볼까요, 인핸스를? 네. 아, 그렇습니다. 다음은 리버브. 네. 앰비언스 룸 뭐 이렇게 네. 있죠? 일단 뭐 요 상태 한번 요런 느낌인데요. 웻을 네. 좀 더 많이 주면 그렇죠. 요 룸으로 바꿔볼게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즈도 키울 수 있고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프리셋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네네. 이제 커튼도 많이 쳐져 있고 네. 소리가 많이 먹죠? 약간 울리고요. 여기는 뭐 약간 창고 같은 데 같고요. 여기 뭐 또 지하철인가요? 뭔가요? 그죠? 약간 울리고. 여기는 공연장 같네요. 아 저기 바네요, 바. 그래서 홀이고요. 홀 B 커졌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리버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톨피도 리모트 하단에는 게이트와 프리앰프, 파워앰프, 마이크 AB, 아웃풋 레벨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패널이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프리앰프 네. 게인을 한번 높여볼까요? 네. 저 지금 저 리버브를 좀 줄여볼게요. 네. 좋습니다. 미드를 좀 높여볼까요? 확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파워앰프에서 진공관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를 한번 일단 마이크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다이나 네. 베이스 88이고 이거는 이거는 컨덴서 같죠? 일단 모양으로 봐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녹음 환경 아니면 이 라이브 환경을 실제로 이렇게 버추얼 이런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보더라도 이펙터를 조금이라도 다뤄봤던 연주자라면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상단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가 있는데 베이스 클릭해 주시고 기타 클릭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캐비닛 시뮬이 베이스와 관련된 기타와 관련된 캐비닛 시뮬들을 불러올 것이다. 네. 확인을 해서 찾을 수가 있게 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패브릭 같은 경우는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옆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를 체크를 해주신 그렇죠. 애들이 나오는 그쵸? 거겠죠. 캐비넷만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톨피도는 톨피도 내부에 있는 캐비넷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운받지 않아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그죠.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유료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이 컴퓨터에 내장된 그렇습니다. 캐비닛 혹은 프리셋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 톨피도 캐벤 플러스의 원격 조종 프로그램인 이 리모트 굉장히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아마 한 1/10 그렇습니다. 되려나, 굉장히 간편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저번 시간에 저희가 프리셋을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사운드를 만드시고, 그 만든 사운드를 간편하게 톨피도 캡 M 플러스에다 옮기신 다음에, 그거를 갖고 스테이지나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페달보드 위에다 올린 다음에 무대로 바로 가서 연주를 하셔도 요두 가지 인코더를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기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톨피도 리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세상은 변하고 있고 연주자들의 연주 환경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전설적인 앰프 캐비닛과 마이크, 이펙터 사운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기능을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페달형 기기에 담았습니다. 톨피도 캐벤 플러스의 모든 기능과 매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톨피도 캐벤 플러스에 관심이 있는 연주자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